금연. 이제 어르신들, 뭐, 요즘 어르신들은 다 금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금연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금연을 못 하시고 계신 어르신들은 금연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 담배를 끊어도, 옛날에 끊었었어도, 과거에 많이 피었으면 이미 폐조직 파괴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CT나 폐활량 검사, 폐기능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고, 금연약이 있는데, 담배를 끊으면 피우시던 분들은 이게 금단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연약은 이 담배 맛을 싫어지게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금연약 먹었는데 아직도 담배를 피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담배 맛을 조금씩 싫어지게 하는 거지, 바로 끊어지게 하는 약은 아닙니다. 금연약은 바로 끊어지게 하는 약이 아니고, 어쨌든 12주 정도 쭉 복용하고 나면 이뇌 니코틴, 담배에 중독되어 있던 뇌 세포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데 좀 효과가 많고, 특히 의사 상담하에 이게 금연 보조제를 드시면 한 80에서 90% 금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 아직도 금연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금연약을 통해서 금연을 권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폐질환을 조기에 찾기 위한 증상들을 설명드리면, 정리해서 폐렴 같은 경우는 기침, 누런 가래, 열, 호흡곤란, 식욕저하, 이런 것, 호흡곤란 등 이렇게 전형적인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식욕저하나 기운이 없거나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뭐 일주일 3에서 5일 정도 간다 하면 얼른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뭐 열나고 숨차면 한 2, 3일 안에 오셔야 되고, 식욕저하 기운 없음이 뭐한 3일에서 5일 지속된다 하면 오셔야 되는,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셔야 되고, 기침은 8주 이상 되는 기침은 여러 가지 다른 만성 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폐암 증상은 객혈, 호흡곤란, 체중 감소, 이런 게 되게 위험하니까, 근데 어쨌든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담배 피신 어르신들은 CT를 찍어보는 게, 그리고 담배 안 피셨던 어르신들도 50대부터는 CT를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질성 폐질환은 폐가 이게 서서히 굳어가는 질환인데, 뭐 마른 기침이 있거나 술 차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간질성 폐질환 의심해서 저희 CT를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만성적으로 가래가 있다, 이런 분들은 뭐 기관지 학적증이 모르고 계셨는데 있을 수 있거나, 만성 기관지요, 또는 비결의 항산균 같은 게 기관지에서 살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내원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